고령화 등에 따른 농촌의 문제는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죠. 농번기가 한창인 농촌에서는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외국인 노동자까지 구하기 어려운 이중고를 겪고 있는데요. 이럴 때일수록 무인 장비를 활용한 노동력 절감이 대안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 18일 전북 완주군에서 열린 반농업 기계화 농작업 대행 시연회에는 장철훈 농업경제대표이사를 비롯해 지자체장과 농업인 등이 참석했습니다. 관계자들은 드론을 이용한 농약 살포와 직접 조작하지 않아도 스스로 운전해 작업을 진행하는 자율주행 트랙터의 상용화 현장을 직접 살펴보고 농가 보급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저희 농협에서는 중앙정부, 지방정부, 그리고 지역 농업과 맞춰서 이 기계화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2019년부터 정부의 주산지 일관 기계화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농협은 스마트 농기계를 적극 지원해 기계화 농작업 대행 환경을 만들어 나갈 계획입니다.